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상당히 제 말에 공감한다고 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너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이 폴리티가 너무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정확한 근거 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지금 언론 사태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본질적 반성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좀 언뜻 멋있는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뭐냐면 좀 악랄한 선인이 필요하다. 아, 뭔가 대의를 위해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방법론이라도 써서 달성하고야 많은 이게 정치라는 거지. 이게 정치라는 건 근대 정치라는 건 마키아벨리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정치의 핵심을 소위 지금 우파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야, 해. 그냥 하면 엉성엉성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조금 더 집요한 그리고 무리한 방법론을 강행해서라도 정의로운 결과를 오게 하는 그러한 욕먹을 줄 아는 선인이 필요하다. 대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한이다. 아, 우한의식의 발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 위대한 정치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소인들은 하여튼 개판 치고 뭐든지 다 해.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선인들은 내가 어렸을 적에 함석헌 선생 집회에 나갔을 때 제가 이 책에도 함석헌 선생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 제 천안에서 씨알농장을 죽여놓으라는 얘기가 여기에 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이 그러셨거든. 항상 악인은 그렇게 악인들끼리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뭉치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칠 줄을 모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악인이 잘 뭉치는 게 아니라 선인들은 너무 무기력하게 방임을 하고 있고 악인들은 구체적인 인트레스트가 걸리는 그런 악한 짓들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선인들이 그야말로 그 뜻을 세워서 역사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는 어차피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림이 이 그림과 저 그림이 대결하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이 난세일기라는 책을 지금 거의 그 베스트권에 진입하려고 지금 상당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그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 상전부터 시작을 하죠. 대상전의 저자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늘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형상이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거니까 우레가 하늘 위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제우스의 번개와도 같은 그러한 막강한 지금 힘이 있는 괴란 말이야 지금. 이러할 때일수록 힘을 과시하면 아니 되고 정확한 윤리 속에서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군자는 이 대장의 괴의 모습을 받아서
얘가 아니면 밟지 않는다. 얘가 아니면 밟지 않는다. 이게 노노의 아내와 한 말이 있거든요. 아년이 물었거든요. 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극기 복례 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극기 복례 위인.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극기 복례 이것을 우리가 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대장한 기운을 마구 설사 쏴지르는 게 아니라 예로서 수렴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로서 자기를 수렴한, 예로서 자기를 수렴한다는 건데 그것이 인이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여태까지 오해가 됐거든. 안연이 다시 물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예가 아니면 비례 물시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비례 물청이요 비례 물언이요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비례 물동이라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안연이 제가 불미나오나 해주신 말씀을 공경대이 따르겠나이다 이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유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전부 이 예라는 법문 용례에 인간을 구속시키는, 예가 아니면 말도 하지 않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 하니까 그냥 인간을 그 조선 왕조에서도 뭐냐면 이 예치라고 하는 이것이 소위 예송이라고 아시잖아요. 예송. 예송 이건가? 예송이 그냥 이 당쟁 사와 더불어 이게 이 하고 조선 왕조는 예를 리추얼리스틱하고 엄격주의적으로 리고리스틱하고 형식 포멀리스틱하게 형식주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망한 나라. 그래서 유교는 이거는 근대적인 가치의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사실 예라는 말은 유교의 가장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례 분리, 이 괴에서 비례 분리라고 하는 이게 얘가 아니면은 밟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 내 땅을 디디지 않는다. 뭐예요? 그 얘가 아니라면 이 얘가 뭐 이 허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떠한 그 뭐랄까 그 질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개방된, 그러니까 극기 복례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편협한 극기, 여기 이 자기의 여기 기라는 이 편협한 욕심이라든가 사욕이라든가 좁은 견해, 그러한 사견에 그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는 말에 이 예는 어떤 개방적이고 상식적인 이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말은 이 주역을 가지고 풀면은 이게 제대로 풀린다. 예가 아니면 밟지도 않는다는 건 이 예라는 거는 하나의 그 이 우레와 같은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존재지만은 그런 존재가 이 지상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그럴 때는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예로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하는 말이 대장괴의 상전에서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말이 비례물시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하라는 이 말이 예에 복속되는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는 대장한 인간이 되라는 의미다 이거야. 거꾸로 그것이 유교의 본질이었다. 대장의 인간이 되어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괴사에 보면은 대장한 인간은 항상 니가 있다 이거야. 대장한 인간 에너지가 있고 따장 그게 위대한. 그런데
그 이로운 것에 취하면은 망한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 항상 점을 쳐서 자기 운명을 물어라. 겸손하게 하느님과 대화를 하라. 너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해라. 근데 이상한 도상화를 듣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웃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서 이 상전과 대상전과 괴사의 말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점치라는 얘기가 그 하느님의 의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판단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장한 너의 따쩡 아주 이그지브런트한 너의 길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고 예의에 맞춰서 써라 이거죠. 상대방의 예의는 지켜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기 전에 그냥 불쑥 화부터 내고 그냥 받고 이렇게 쌈이 돼가지고 예의가 없어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말하기 전에 무슨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초구는 발에 이 걸어가는데 이 발 전체를 말하는 거야. 발에 장성한 기운이 돈다 이거야. 초짜니까 처음에 발 하나 야 나간다 난 이제 나간다 그리고 콱 폼을 잡는 거지. 근데 이게 다리 힘만 가지고 나가면은 걔는 백발백중 깨지거든. 이 격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격투할 때도 이게 다리 힘만 가지고 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고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장어질이라는 게 이게 발에만 장성한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흉하죠. 지는 거지. 1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이런 걸 반성하고 유부, 성실하게 그런 무리한 강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부, 초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이가 기맥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장괴는 이 정, 그 제자리에 제효가 오는 거.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 음효가 오고 양 위에 양효가 올 때의 정인데 그 정한 괴가 좋지 않아요. 너무 지금 이 자체가 대장 아주 왕성한 기운인데 이게 너무 부정해서 좀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어야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이 괴는. 그래서 여기 구이는 음의 자리인데 양효가 와서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점을 쳐도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역은 변화이고 변화이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조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움의 계기가 또다시 창출된다. 전진을 하는데 그 전진 그 자체로 완성되는 건 없다는 거지. 전진 그 자체로 완성되는 건 전진 그 자체가 항상 이렇게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장의 아주 크게 이그주버런트한 이런 왕성한 카이로스 정의가 득세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시세를 넓게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묻는 행위고 점은 물음이라는 거예요. 물음. 묻는 거예요. 물음이에요. 이게 물음. 자기 인생에 관해서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길하다는 거죠. 정, 길 아주 간결하지만은 이 대장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좋은 효입니다. 효사거든요. 구삼에서는 주체가 소인이 돼 있죠. 소인이 돼서. 그러니까는 소인은
그저 자기가 왕성하다. 내가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 이 세상 내가 뭐 마음대로 저녁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아무나 데려다, 야 걔 데려와, 걔 뭐 잘라, 뭐 걔 집어넣어, 마음대로. 그 장성한 기운을 마음대로 쓴다 이거야. 소인, 이게 소인의 특징이다 이게. 장성한 걸 느낀다고 해서 그 장성함을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게 소인이다 그러냐. 군자는 여기에서 이게 부정사입니다. 그런 장성한 기운을 그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 부정에 쓰지 아니한다 거예요. 쓰지 아니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 무릎을 덮여도 항상 불안한, 후회스러운 일만 생겨난다고 하죠. 아, 그러기 때문에 소인의 이거를 몰라야 하냐면 저양이라고 했거든. 저양이라는 게 숫양이야, 숫양. 숫양이, 이 양이라는 게 이렇게 뿔이 긴 건데, 이놈이 촉번이라는 거는 울타리에, 가시 울타리, 탱자나무 같은 그런 가시 울타리를 콱 들어박았어. 콱 들어, 이게 돌진한 거지. 들어박아가지고 여기 리기각이라는 건 그 뿔이 빼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것이 구삼의 현실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소인들은 그 힘을 쓰는 거를 즐긴다고 하죠. 그럴 때일수록 감춰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정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사는 상당히 이 상궤로 올라왔고, 여기서 음위에 양효가 왔기 때문에 음양의 밸런스가 오히려 맞고, 점을 치면은 기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는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후회스러운 일이 다 사라져. 사라지고, 아까 여기 저양 촉번에 이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여긴 번이 들여박았는데 터져버렸어. 울타리가 터지는 바람에 뭐지? 걸리질 않는다는 거지. 패스가 가능한 거지. 걸리지 않아. 그러면서 뭐냐면은, 대여라는 건 큰 수레, 복이라는 건 복토, 바퀴와 수레를 연결한, 그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 그것이 단단하게 아주 짱하다 이거야. 장한 기운이 짱해.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런 왕성한 기운으로 미래가 보장된다. 수레는 굴러간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거죠. 주역에서는 이런 역사는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건데 거기에 이 복토가 단단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건실한 베이스 위에서 역사가 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레스, 이게 내가 줄리안과도 하는 얘기지만은 이 서양의 모든 관념이 이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이 한마디로 다 개판이 된 거거든. 엉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진보사관은, 진보라는 거 막스도 결국 진보사관은, 역사라는 건 정반합의 해결도 그렇고 전부 진보로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역사가 정반합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보로만 가냐 이거야. 진보를 하면은 퇴보도 있는 거고, 그 역사라는 거는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왕선사도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라는 게 그건 다양한 시간관을 가지고 제각기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전부 하나의 프로그레스.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레스란 말은 프로비던스의 다른 말이에요. 프로비던스라는 게 뭐예요? 신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 진보는 섭리예요. 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 개혁을 꿈꾸고 있는 이 우파 정권의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가고 있다. 섭리라는 걸 딴 말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레스란 말은 프로비던스로 가는 거고, 프로비던스는 뭐예요? 이게 아포칼립스예요. 이 세 마디가 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프로그레스. 진보는 서양에서는 프로비던스. 프로비던스는 온 세계가 어떠한 종말을 향해서 간다. 지금 화성 얘기를 하고 달나라고 개발을 이고 이런 개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 세운다는 게 기독교인데 화성까지 얘기하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가도 뭐냐면 지구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도 이거 하느님의 심판이 내리셔가지고 이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하고 믿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이 프로비던스 아포칼립스를 믿는 거를 이거를 빌리프라고 그런다고 이 빌어먹을 예? 이게 서양 철학의 전부라는 거야. 어? 서양 철학의 전부예요 이게. 아, 내가 정말 열나가지고 있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 6호! 화가 나, 내가 6호! 6호는 상향우역이라, 무해라. 여기, 이거는 좀, 여기 6호는 역에서 양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지금 그냥 수량이, 그냥 프로그레스의 상징이고 아포칼립스의 상징인데, 아포칼립스의 상징인데 유고는 여기 군내 적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라는 건 이 장이라고 이거 뭐 여러분들 이루지도 여기 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어떠한 밭 이것도 되고 이런 뭐 어떠한 변경에서 양을 잃어버렸어. 큰일 났잖아. 이 장이 사라졌어. 그게 뭐야? 무해. 후회할 일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아포칼립스고 뭐고 프로그레스가 싹 도망가 버렸어. 이거 완전히 불교의 무화가 된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진보는 양이 도망가 버렸어. 편해 오히려. 그렇잖아요. 사라져버리니까 좋다 이거야. 어? 좋다 이거야. 이거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상육은 뭐냐면 저양이 촉번 수장이 또 받았는데 물러날 수도 없어. 그냥 탱자나무에 그냥 이 머리카락 이게 다 껴가지고 물러나지도 못하는데 뚫고 나가지도 못해. 무유리. 그러니 정말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육의 경우. 그런 아주 곤경한 진태.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길을 견디라 이거야. 그 고난을 견디면 결국은 길하게 된다. 고난을 견뎌라. 그러면은 결국은 길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추역은 인간에게 정말 위대한 이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면은 바로 마지막 요것 때문에 쓴 거예요. 고난을 같이 견뎌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습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난세의 길을 내가 왜 썼어요? 난세이기 때문에 이 난세를 같이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여기서 새로운 운명이 열릴 수 있다. 오히려 길한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아,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뭐 새삼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 사회에 거대한 그림이 우리 위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 깊게 깊게 되돌아켜 봐야 되는 그러한 사태.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그냥 끔찍하게 끔찍하게 저런 흉악한 놈들이 날 치고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 시대나 뭐 그 이전의 시대에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우리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장 파장일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는 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